베레치 농협 카드는 전부 뱅크샷으로 가고 있고요. 네. 우리 금융 캐피탈은 지금 네, 5 쿠션입니다. 확실하게 빨간 공 처리되는 그림. 다 깨끗하네요. 네, 강민구 선수 득점 성공. 3세트의 기세를 이어갑니다. 2세트의 스롱피아비 선수의 충돌은 일목적구가 두께가 좀 얇았기 때문이에요. 강민구 선수 아주 안정감 있는 두께로 지금 충돌 빼내는 그림 보여줬습니다. 김민영 선수 복식에서 2승 2패. 강민구 선수와 지금 두 세트 나와서 2승입니다. 두 선수가 네. 잘 내려가고 있어요. 김민영 선수 첫 시작부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대0. 조재호 김민아 선수도 네, 이번 시즌에서 지금 4세트에 지금 두 번, 오늘이 세 번째 출전인데 또 2승이 있고요. 현재 무패 조합입니다. 네. 뒤돌리기로. 잘 쳤어요. 네, 정확합니다. 3대0. 김민영 선수가 자신의 어떤 그 멋진 샷에 좀 도취돼 있었나 봐요. 완벽하게 쳤죠. 그리고 강민구. 다음 공을 뭐 강민구 선수에게 좋은 공을 만들어 주네요. 네. 강민구 선수도 네,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공의 왼쪽으로 각을 좀 좁히는 방법이 필요하죠. 좋은 감각 보여줍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득점 성공 5대0. 공이 딱 맞고 투쿠션 진행할 때 약간의 변화가 났거든요. 그 변화까지 다 감지한 스트로크로 봐야죠. 네. 짧게 가다가 왼쪽으로 슬며시 길어지는 상단에 의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서한솔 선수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죠. 또 팬들의 응원도 필요하지만 선수단 응원도 정말 중요해요. 네. 나왔다 하면 기본 두 점씩은 일단 맞춰내고 있습니다. 지금 1, 2, 3위닝 모두 두 점씩. 네. 뚫리기 짧게를 지금 노리는 것 같아요. 제대로 수행을 해줍니다. 네. 네. 여기서 김민아 선수가 팀의 첫 득점. 그렇죠. 우리들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친구를 만나서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네. 팀 리그에서 또 그런 면들을 볼수 있는 자. 작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장으로 가서 흰 공의 좌측을 맞추겠다. 와, 치자마자 이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네, 대단합니다. 이 뱅크샷 득점. 김민아? 네, 걸어치기 꼭 성공돼야 되는 그런 비슷하게 갑니다. 자. 회전 살아있고. 맞춰냅니다. 8대 2. 아주 걸어치기. 2점. 8대 3. 네. 지금은 NH농협카드의 흐름이 안온 거예요. 지금 흐름을 확실히 오늘 5일 차에 테이블이 이제 조금 더 선수들이 많이 익숙한 그런 테이블 각도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김민영 선수가 마무리를 해내면서 우리금융캐피탈이 4세트 혼합 복식을 가져왔습니다.